정선은 조선의 화가, 문신이다. 분과는 광주, 자는 원백, 호는 겸재 겸초 난곡이다. 김창집의 천거로 도와서의 화원이 되어 관직에 나갔다. 20세에 김창집의 천거로 도와서의 화원이 되어 현감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중국 남화에서 출발했으나 30세를 전후하여 한국 산수화의 독자적인 특징을 살린 산수사생의 진경으로 전환하여 동방 진경 산수화의 종화가 되었다. 여행을 즐겨 금강산 등의 전국 명승을 찾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현재 심사정, 관아재 조영석과 함께 삼재라고 불렀다. 강한 농담의 대조 위에 청색을 주조로 하여 안벽의 면과 질감을 나타낸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으나 후계자가 없어 그의 화풍은 일대에 그쳤다. 문제가 없었던 탓으로 다만 서면과 한두 개의 낙관만이 화폭 구석에 있을 뿐 화제가 없는 것이 이채롭다. 정선의 그림에는 다채로운 숨은 그림들이 아주 많았다. 국보 제216호 인왕제색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이밤도, 호노내색도, 덕수궁 미술관 소장의 선인도에도, 산창유죽도, 의손관란도, 노산폭포도, 사직노송도, 청풍계도, 청하읍성도 그리고 개인 소장의 금강산 정량사도, 해금강도, 노산초당도, 통천무남도, 북내산 불정대도, 석굴암도,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외에 다수가 있다. 18세기 조선 화단을 이끌었던 강세왕은 겸재 정선이 실제 경치를 잘 그린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강세왕은 진경을 그릴 때는 각 장면에서 알맞은 화법을 찾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정선의 산수화를 다음과 같이 비평하였다.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